베스킨 라빈스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하나만 더 부르면 30일이야! 아이씨 걸렸어.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31cm 해물칼국수야. 왜 31cm예요? 조개가 되게 많대요.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안녕하십니까. 잠깐 부산 맛집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이번엔 부산 특집편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많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도시, 세계인들의 관광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들, 바닷가 근처라 이쪽 친구들한테 회 한 접시 해야지 라고 물어보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고급자 뭔 회? 이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전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은 여러 음식들 중 대표적인 게 밀면과 돼지국밥이죠. 그래서 그건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곳은 좌동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인데요. 시장을 이용하시면 1시간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정도면 식사를 하기에 넉넉한 시간이네요. 주차장에서 나오시면 바로 좌동 재래시장 입구가 보입니다. 갈래길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주세요. 그리고 좌판을 구경하시면서 쭉 그 길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31cm 해물칼국수네요. 해운대 시장에 있는 게 직영점이고요. 이쪽 좌동에 있는 게 본점입니다. 저희는 직영점보다는 본점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문은 인원수대로 시키셔야 합니다. 확실히 회전율이 빠른 곳이라 빠른 자리 안내와 세팅을 해주십니다. 혼자나 둘이서는 해물칼국수를 시켜셔도 되고요. 3인 이상부터는 조개전골도 괜찮을 듯 합니다. 김치 종류는 미리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깍두기가 있고요. 한쪽은 매운 겉절이가 있습니다. 찬의 기본 세팅은 본인의 몫이죠. 매운 겉절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매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맵다. 이거는 그런데 젓갈이 들어가 있는 김치는 아니고 그냥 고춧가루가 매운 김치입니다. 이건 깍두기인데요. 이것도 매운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진 고춧가루는 아니고 이게 조금 덜 매워. 근데 실비 김치랑 비교하면은 진짜 이거는 안 매운 거야? 안 매운 거야. 드디어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엄청난데요. 어, 완전히 조개가 엄청나. 되게 커. 와. 가리비가 수율이 정말 끝내줬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가리비가 엄청 크네요. 와, 너무 맛있다. 와. 맛을 보자마자 감탄사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리비의 씨알이 굉장히 굵었습니다. 여기 진짜 신선하다. 수율 진짜 큰 거네. 오랜만에 먹어. 그에 반해 담치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자란 식감은 물총재개가 대신해줬습니다. 매운 겉절이와 같이 하는 시원한 육수의 칼국수는 그야말로 최강의 조합이었습니다. 면이 탱글탱글해. 그리고 여기 안에 육수에 지금 청양고추가 베이스로 들어간 것 같아서 약간 사레가 걸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칼국수의 면은 살짝 굵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면 자체의 반죽이 굉장히 잘된 느낌이었습니다. 면이 살아있어. 바닥에는 없는 거죠. 아니 이게 바닥에 엄청 깔려져 있어. 와. 계속 바닥을 휘젓자마자 엄청난 양의 조개가 보입니다. 와,
신의 한 수네. 예. 오늘 온 집 중에서 제일 난 것 같아요. 신의 한 수입니다. 면이 두꺼워서 그런지 밀가루의 맛은 살짝 났습니다. 그런데 그닥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면 자체의 밀가루 맛은 살짝 덜 익혔기 때문인데요. 면의 양이 많고 면이 불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만든 이 집만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물만 그냥 떠서 마셔도 되게 매워. 국물 자체가 매워. 국물이 어느 정도 매콤하기 때문에 굳이 다대기는 따로 필요 없으실 듯합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겉절이와 같이 드시면 딱 맞을 듯해요. 육수의 베이스는 다시마 베이스와 멸치 육수를 쓰시는 듯했는데요. 거기에 파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조개들까지. 시원한 국물은 숙취가 있는 다음날 해장용으로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거의 다 먹어가는데도 조개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팔아서 많이 나옵니다. 얼마면 될까? 4달러. 개인적으로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김치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행복하다. 그렇잖아. 이런 게 행복인 거지. 살아서. 근데 먹었어야 안 되는 거야. 살아서. 상추 따 먹을 때 따 먹는 그런 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이나 새우 따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못 드실 거예요. 갈국수의 양과 조개의 양이 엄청 많아서 먹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칼국수를 워낙 좋아해서 여러 곳을 다 방문해봤지만 이만큼 조개가 많이 들어간 해물칼국수는 처음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열심히 먹었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분 좋게 계산을. 주차 어디 하셨어요? 여기 옆에 그 공영주차장? 아, 예. 네. 공영주차장은 1시간 무료입니다. 여기 왜 31cm예요? 그릇지름. 저 앞쪽에. 그릇지름이래. 그릇지름. 아, 예, 예, 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31cm 비밀은 그릇지름이라고 하네요. 거래처 아닙니다. 자, 오늘은 부산에서 너무나 유명한 해운대 31cm 칼국수집을 들러봤는데요. 이 집은 조개를 아끼지 않고 정말 많이 주세요. 부산 여행하실 때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